안녕하세요. 영주 웰빙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루 10분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셔도 되고 기도, 화건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명상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3, 40년 전서부터 서양의 유수한 대학에서 전무한 심리학자, 과학자, 의사들이 치열하게 연구해왔으며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이미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의 병원에서 명상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고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명상의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카이스트에 명상과학연구소를 세워 명상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 지도층들은 거의 명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20년간 꾸준히 명상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122세까지 사셨던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도 매일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명상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구글에서도 직원들의 행복감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효과를 거두며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들이 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모든 감각들이 더 민감하게 작동이 되니까 앉아서 정적으로 하는 명상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은 물론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하는 방법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걸으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기 전에 매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내 몸에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 질병이 사라지고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10분 정도 잠시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온 몸의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길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세 번 정도 반복하며 내 몸이 긴장된 곳이 있나 살펴보시고 그곳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이완되었다면 호흡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의 에너지의 충만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힘차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에너지 주파수를 낮추는 모든 걱정, 불안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 순수한 나의 존재를 느낍니다. 나와 내 주변의 존재들에 대한 생명의 경이로움과 만나며 그 진동을 느껴봅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나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신성한 대지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동물과 식물들, 미생물 등 이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발바닥의 미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람소리와 새소리,
푸른 하늘과 나뭇잎의 모양, 꽃들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에너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존재들이 오늘도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힘차게 디딜 수 있고 내 다리의 뼈와 근육과 관절과 힘줄과 혈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치유의 에너지가 나를 회복시킴에 감사합니다. 발바닥의 느낌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땅에 입맞춘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걸어봅니다. 땅의 치유의 에너지가 나의 발바닥을 통해 들어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고 회복시켜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이 치유의 에너지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호흡을 내쉴 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호흡을 통해 밖으로 증발되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집착이나 판단 없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이 순간의 고요함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나에게 흘러들어온 치유의 에너지를 이제 다시 땅으로 흘려보내 대지도 나를 통해 힐링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땅을 통해 이 땅과 연결된 지구의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집니다. 나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 하나로 연결된 에너지는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주어 나를 치유합니다. 사랑과 연민의 아름다운 빛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시각화합니다. 우주의 신성한 의식이 가져오는 평화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면 깊이 내려앉도록 허용합니다. 잠시 호흡 이어갑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이지만 과거의 한때 내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미래의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이 몹시 그립고 한 번쯤 돌아가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응원해 주세요.
충전된 에너지로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